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아, 머리를 코로나 때문에 머리 자를 수가 없어. 저만 그래요? 나만 쫄려? 코로나? 어, 꼴 보기 싫어. 그죠?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유튜버 꼴 보기 싫으면 안 되죠. 반성하세요. 의학 드라마 좀 보시나요? 의학 드라마 보면 어때요? 천재 의사 있고, 멍청한 의사 몇 명 있죠? 그리고 악독한 의사 몇 명 있고, 실제로는 다 착한 사람들인데, 천재 의사가 그만, 그 혼자만 고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또 있죠.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안 그랬지만, 대다수의 의학 드라마들이 보통 그랬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닥터 김사부인가? 닥터 김수승인가? 금닥터는 구독과 좋아요인가? 아, 말장 너무 오졌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현실은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겠죠. 이제 저같이 시골에서 일해봤던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의사들한테는 보통 이런 천재적인 면모가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왜냐? 검사를 못해. 검사를 거의 관상가야? 어이, 의사 양반, 내가 오늘 걸린 병이 어떤 병인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대다수 감기,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고, 뭐에 물렸다 이런 거에 오세요. 특히 농번기, 아침에 일어나서 깨털어, 소털어. 비 오면 꽃이 걷어, 해 떨어지면 자빠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털어, 소털어. 시간 나오면 뽕 따 사 먹어. 아, 제가 이진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농번기 이런 거 하시다가 뭐에 꽉 물려가지고 오십니다. 이 할머니들나 할머니 좋아한 찜콩 했던 이 벌레들은 높은 비율로 벌쉑 아니면 모기쉑입니다. 아무튼 이 모기쉑들은 사실 물려도 할머니들이 잘 안 와요. 오시면 이제 보통 간지럽다고 오시긴 하는데, 보통은 이 모기쉑이나 벌쉑들은 너무 모양새가 확실하니까 할머니들도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할머니 왜 왔어요? 뭐 물렸어 이러고 안 해요. 그 벌한테 물렸어, 약 좀 줘봐. 특히 모기쉑들은 사실상 시체를 들고 오시지도 않고, 몸통, 가슴, 배가 있으면 다 분쇄시켜가지고 믹서기로 간 것처럼 짜부시켜가지고 이제 오십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벌레들이 문제가 돼요. 어떤 게 되면 이제 뱀, 큼지막한 것들, 뭔가 찐득이 같은 건데 피를 빨아먹는 느낌, 거머리는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제가 아스날 팬인데 이 아스날 주말마다 제가 욕을 많이 달고 살아요. 왜냐? 아스날 경기를 보니까 제 빡치거든요. 아스날 팬들은 아시겠지만, 아스날 팬이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 경기할 때? 아, 그때 화풀 안 나. 언제냐? 누군가 영입한다고 했는데 그 영입 선수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아스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벌레에도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물려서 와요.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딱 보면은 몰라요. 보통은 대다수가 모르고 별로 문제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조금 해마다 그리고 찰마다 문제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쯔쯔가무지, 뭐 살인진드기, SFTS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차례 되면은 이런 벌레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동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 뜨면은 저도 모르게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고 의사니까 보게 됩니다. 모양을 좀 보고, 아 이때 이랬지, 아 이 병이 이랬고, 애한테 물리면 열이 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시골에 상주인 이 포켓몬스터들이 할머니들을 찜콩하게 되면은 저도 좀 쫄립니다. 왜냐면은 피카츄가 물었는지, 이상해 씨가 물었는지, 라이츄가 물었는지, 호부기가 물었는지 모르잖아요. 뭐에 물렸는지 모르면 쫄려요. 어떤 거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입원 치료 안 하고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계속 쫄린다고 하는데 진짜 쫄려요. 그날도 이제 제가 백수마냥 진료실에서 앉아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마을,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마을이에요. 어떤 마을이냐면은 벽화가 그려져 있고, 우리 마을을 제가 한 바퀴 돌면은 걸어서 10분 정도면은 마을이 끝납니다. 그리고 밤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가로등이 거의 없어가지고 내가 무서워. 아무튼 이제 그 정도 마을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심상치 않아. 어휴, 뭐 물렸어 이러고 와요. 아, 할머니 뭐 물렸어요? 물로 덮어볼까요? 할머니가 발에 양말을 안 신어가지고 걸어다니시다가 발에 물린 거죠. 발가락을, 제가 지금 너무 발이 더러워서 못 보여주겠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기가 물리면은 꼭 그 민간요법 한다고 사람들이 모기를 십자가로 이렇게 꾹꾹 누릅니다. 자국이 나요, 손톱 자국이. 그렇다고 안 간지럽냐? 그런 거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발에 11자로 누가 손톱을 꾹꾹 한 것처럼 이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빨 자국이 있으면은 뭐에 세게 물렸거나 재수 없으면 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뱀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아마 달라집니다. 상황이 아예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요. 타짜의 심정으로, 호구의 심정으로, 예림이 급히 봐봐 이런 느낌으로, 할머니 혹시 뱀 아니요? 그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 뱀은 아니래, 자기가 봤는데 뱀은 아니고 희한하게 생긴 벌레 새끼래. 할머니한테 그랬죠. 할머니, 이게 벌레를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벌레인지 몰라가지고 약을 쓰기가 참 애매해요. 어떤 벌레인지 하면 제가 참 좋을 텐데 이랬어요. 할머니 갑자기 막 뭘 꺼내.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요. 뭐 선물 준 줄 알고. 할머니 뭐 저 주면 안 돼요. 저 뭐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니까. 할머니가 저 가만히 보더만, 뭔 개소리 하나 싶은 표정을 보더만 탁 꺼내. 그래서 휴지에 뭘 쌓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안 그래도 내가 선물은 아니고 잡아왔어. 아, 벌...
자기를 발을 문 벌레로 잡아왔대. 아 물론 나의 땡큰데 할머니가 신주 따지 모시듯이 잡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휴지에 싸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었는데 여러분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빌런 이제 빌런 이렇게 그러면 싸울 때 칼로 쫙 내치면은 어때요? 반갈 사람이 반갈이다 그런 것처럼 이 벌레쉑이 할머니를 물다가 주인공 잘못 건든 거지 이 전투력을 잘못 판단한 거지 그래서 얘가 반갈에서 왔어요. 휴지를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금나토가 반이 돼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어? 반쪽만 있네? 보니까 하나 더 있어. 자, 할머니한테 잠시만요 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핀셋으로 들고 레고 맞추듯이 들고 얘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왔네. 근데 가만히 봤어요 얘를. 그래서 얘 모양을 가만히 봤죠. 보다 보니까 쎄해. 혹시 얘인가? 쳐보니까 얘가 얘인 거야. 누구냐면 쯔쯔가 모신 거야.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일단 약을 드렸어요. 약을 드리면서 할머니 약을 드시다가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난다거나 물린 부위에 빨간 코딱지처럼 가피가 생기면은 가피. 이걸 저는 그냥 빨간 코딱지라고 말해요 사람들한테. 코딱지처럼 뭐 생겼다. 딱지 생겼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시지 말고 바로 읍내인 큰 병원 가셔야 돼요. 내과를 꼭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몇 번이나 교육을 하고 보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코딱지냐? 라고 하면 사진을 보시면은 가피, 이걸 가피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코딱지 누가 발라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 있잖아. 그 코피 난 다음에 나오는 코딱지 알죠? 나만 나는 거 아니지? 여러분 그 또 그래? 또 선 그어? 어? 또 선 그어? 그 금닥터 형은 얼굴처럼 좀 약간 복잡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네? 또 그래? 또 그렇다는 게 아니고 피가 나면은 흥 하면 나오잖아 덩어리가.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쯔가무시 물린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입원 치료해서 항생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게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뭐에 물렸는데 이런 모양이었고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더라도 벌레에 물렸는데 그 벌레 물린 자국이 목이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게 아니고 약간 가피, 빨간 코딱지처럼 생겼다. 이러면은 웬만하면 의사를 바로 만나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열이 있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